안녕하세요. 에버그린 패런의 써니입니다. 손패런에서 뜬 제2강 세미타이 스커트를 컴퓨로 패런으로 뜨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프롬과 백 허리 부분에 다트가 있고 바롬 오프닝이 넓은 A라인 쉐입인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허리는 베이싱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스커트 1에서는 기초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생략하고 스커트 2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런을 뜨기에 앞서 PDS 메인 툴바 메뉴에 있는 아이콘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아이콘은 뉴 스타일을 만들 때 사용하겠고, 여기는 패턴이 저장된 위치를 표시하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폴더를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뉴 스타일 네임에 스타일 네임을 대문자로 적어주시고, 체인지 사이즈를 눌러서 사이즈를 엑스트라 스몰에서 엑스트라 라지로 체인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노드, 셋페이 사이즈를 스몰로 할 때는 스몰을 클릭, 그리고 셋페이 사이즈 눌리시면 체인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딜리트를 하고 인설트와 어펜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몰을 클릭, 인설트, 그런 다음 엑스트라 스몰, 라지 클릭, 어펜드, 그럼 라지 사이즈 뒷부분으로 엑스트라 라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니네임은 네임 체인지가 되겠는데 체인지할 사이즈를 클릭하고 니네임 이름을 체인지해 주시고 딜리트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스트라 스몰에서 엑스트라 라지로 노드를 시키신 다음 스몰 사이즈 셋페이스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란색으로 된 아이콘인데 오픈 스타일 만들어 두었던 스타일을 다시 열어볼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펜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리슨 스타일. 그레이딩 인도를 닫기 전까지 열어보았던 스타일을 볼때 사용하겠습니다. 세이브 스타일이 되겠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스타일을 저장할 때 사용하겠고, 프린트 그림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화면에 보이는 패런들을 작은 프린트로 인쇄할 때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작업한 것을 바로 전 단계로 돌릴 때 사용하겠고, 리두, 취소했던 명령을 다시 명령할 때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리두는 명령을 취소하는 것은 무제한으로 가능하지만, 그레이딩이나 패턴 작업을 전환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불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픽 툴바에 있는 드로우 렉탱글 툴을 가지고 세미타이 스커트를 떠보겠습니다. 화면을 클릭해 주시고 Make a Rectangular Shape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Parent Name 입력해 주시고 Temporary Shape에 클릭이 되어 있으면 클릭을 빼주시고 Width는 스커트 Length를 입력해 주시고 Height은 스커트 힙 사이즈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클릭이 되어 있으면 라운드 처리되기 때문에 클릭을 빼주시고 OK를 클릭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잡고 패런을 움직여 주시고 포인트 툴로 바꿔 주시고 그런 다음 쇼키를 사용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터섹트 포인트에 포인트 툴을 올려놓고 HH 타입, VV 타입, 그런 다음 클릭. VV 타입하고 클릭하면 가이드라인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포인트에서 7반 떨어진 지점에 포인트를 만들고 이 포인트에서 7인치 떨어진 지점에 포인트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포인트를 딜리트하면 직선이 되겠고, 지금의 선을 이용해서 사이드 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드는 지금의 포인트보단 8분의 3에서 반인치 더 이렇게 키워주시고, 바론 오프닝이 21인치이기 때문에 일반을 타입해서 지금의 포인트를 시프트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툴로 바꿔서 허리선과 사이드를 브랜드 하겠습니다. 포인트 툴로 바꿔주시고, 이 선에 포인트 툴을 올려놓고 이를 타입. 그런 다음, 사이드는 바이어스로 컷이 되기 때문에 소잉을 하게 되면 길이가 더 늘어나므로 직각이 되게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8분의 3 타입에서 지금의 포인트에서 가까운 선 위에 올려놓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툴로 바꿔주신 다음 두 선을 드래그, 그런 다음 비비를 타입해서 선을 브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트를 누른 다음 딜리트. 그랜라인은 센터 프론에 가까이에 이렇게 놓아주시고, 프론은 애물 타입에서 미러 표시해주시고, 패런 노테이션 툴을 가지고 와서 F 타입, 그런 다음 폴드라인 만들어주시고, 지금의 패런을 카피하겠습니다. 카피할 때는 컨트롤 잡고 패런을 클릭, 그런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카피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잡고 패런을 분리를 시켜주시고, 백 패런은 미러가 없기 때문에 애물 타입에서 다시 클릭하면 미러가 없어지겠고, 선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딜리트를 하면은 폴드라인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3.75 타입. 프론 다트는 3반에서 4반 다트를 잡는데 디자인과 길이에 따라서 본인이 좋아하는 다트 길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반 타입하고 다트 만들어 주시고 다트는 항상 브랜드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 다트를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치 라인으로 바꿔주시고,
LMB M 포인트 툴로 바꿔주시고, 지금의 포인트를 4분의 1을 줄여주시고, 포인트가 생겨서 Alt를 눌러서 딜리트라고, 지금의 포인트를 줄여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허리 라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VV 타입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상태에서 허리 라인을 정리하면 예쁜 허리 라인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트 중심선, 다트 길이 4인치를 하겠습니다. 다트를 만들어 주시고, 브랜드, 다트를 막아 주시고, 0.5 타입에서 펀치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심툴로 바꿔주시고, 허리는 8분의 3심을 주시고, 사이드 반인치, 센터 백 부분 반인치, 단분 1인치, 낫지를 주겠습니다. LMB Y2를 가지고 와서 클릭, 센터드, 오케이. 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낫지를 줬습니다. 센터 프론에는 중심 낫지 주시고, 백 부분도 마찬가지로 낫지를 주게 되겠는데, 백은 낫지 방향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NM을 타입해서 낫지 방향을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백에는 지퍼가 달리기 때문에 지퍼 크기 그리고 N온 타입에서 입력해 주시고, 지금 낫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 더블 T낫지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패런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프론 패런 셀프 패브릭 미러 백은 백 셀프 페어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탭을 동시에 눌러서 가이드라인을 딜리트를 하고 제2강 세미 타이 스커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버그린 패런의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